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76 마이크로그램. 종일 간접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정부 인증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됐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차단 효과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비싼 제품은 5천 원이 넘습니다. 재사용이나 세탁이 어려워 매번 새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부담이 되지.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아들이 뭐 좀에 가는 건 그냥 갈라해도 찍어 가라 하는데. 하루에 막 3천 원, 4천 원씩 쓰면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마스크 살 돈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사용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저 단 2, 3일은 쓰는 것 같아요. 600원, 700원 정도는 치고 100장씩 구매를 해도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이걸 갖다가 매일 사실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사용.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마스크 값을 내리거나 건강보험이라도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처에 허둥대면서 숨쉬는 데도 돈을 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